자, 무색 투명한 탄산 나트륨 수용액입니다. 탄산 나트륨이고요. 나트륨 이온과 탄산 이온으로 이루어져 있죠. Na 플러스와 CO3 2 마이너스. 영어로는 소듐 카보네이트입니다. 옆에는 황산구리 수용액이고요. 파란색, 푸른색을 나타내죠. 그래서 커퍼 설페이트. 그래서 Cu2 플러스와 SO4 2 마이너스 이온이 들어있는 용액입니다. 이두 용액을 반응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자, 황산구리 수용액을 이렇게 한번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탄산나트륨 수용액에 보이시나요? 예. 뭔가 예쁜 색깔이 나오는데 하늘색인가? 구름 색깔 가지기도 하고요. 예. 색깔이 예쁘죠? 더 넣어보겠습니다. 솜털처럼 막 뭉게구름인 것처럼 또 물질이 만들어지고 있네요. 이렇게 생성된 물질은 무엇일까요? 자, 이 물질이 무엇인지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우선은 더 반응시켜 볼까요? 예, 충분히 많은 양이 반응한 것 같습니다. 이 물질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거름 장치를 한번 꾸며 봤습니다. 거름 장치에 넣어서 이 물질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부어 보겠습니다. 자, 거름 장치를 통해서 용액이 걸러지고 있는데요. 걸러 나오는 용액은 투명하죠. 따라서 푸른색의 구리유는 지금 현재 용액 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남아있는 그 용액은 대부분이 나트륨 이온과 이제 황산 이온이죠. 그래서 이 용액을 만약에 가열해서 증류시켜서 얻으면 아마 황산 나트륨이 얻어질 것 같고요. 자, 위에 거름 종이에 보시면 걸러진 물질이 있는데, 이 걸러진 물질이 보이실 겁니다. 이 하늘색 물질. 이게 바로 탄산구리가 되겠습니다. CuCO3가 되겠습니다.